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아, 오늘은 1회 때와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슈퍼의 스타 K. 어머. 고품격 소비 방송. 여기는 딴지 라디오 제 42회. 42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1회 때와 같은 멤버예요. 야, 알고 있었어? 누구게? 기쁘다. 야, 진짜 내가 어제 오늘 녹음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녹음 멤버가 1회 멤버인 거야. 야, 설렘. 맞네. 아, 우리 그때 진짜 그게 41회 만에. 벌써 1년 전이네요. 야, 네, 진짜. 일단 계속 나오던 것들은 얼른 소개를 후다닥 하고. 네, 저는 딴지일보 기자이자 딴지마켓 팀장을 맡고 있는 네, 홀짝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저는 박스롬입니다. 네. 그냥 로라도 어떻게 넘어져? 로라야. 강추위와 함께 오셨네요. 아, 로라가. 아, 약 한 달 반 만에. 아, 다시 재림. 아, 나왔네요. 왔네요. 진짜. 마마. 네. 아, 야, 이 한 달 반이 짧은 시간이 아니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길고 그 공백이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오늘 입장을 하시는데 되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게 당당해. 사무실 문을 들어오는데 당당해 일단.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그 외국으로 시집 갔다가 오랜만에 명절 맞아서 돌아온 그 딸내미 마냥 당당하고 너무 익숙하게. 반갑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회 게스트였죠. 1회 게스트였는데 그 이후에 그 어떤 게스트도 이 게스트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맞네. 절대. 네. 맞네. 네, 전설의 초능력 비대를 검증해 주셨고 저와 함께 딴지 마켓 첫 해외 출장을 함께 하셨던 그러네. 네, 벙커원 조지킹 국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벙커원에서 일하는 조지킹입니다. 네. 이야, 오늘 조지킹 국장님이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닉네임을 검증하려고. 닉네임이 조지킹이니까. 네. 아니, 나는 진짜 닉네임이 그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냥 아 조지킹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알았네. 체자 이런 거였구나. 네. 그렇죠. 아~ 벙커의 체자. 벙커원 체자. 아, 저희가 그 로라의 마지막 방송이 그 기쁨을 아는 몸 1탄이었어요. 3편. 그렇죠. 19금 특집 3편이었는데 아, 역시나 저는 파트너가 있어야겠다. 네. 이 로라의 로라와 하편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그때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생각했죠. 아, 파트너가 누가 좋을까? 그러면 그 이름 그리고 그냥 조지킹밖에 없다. 조지킹님밖에 없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우나처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진출을 목표 삼아 슬쩍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사진으로라도 삽입해가지고 스튜디오 박세롬의 자리 저 테이블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아, 좋다. 네, 조지킹 국장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기본으로 우리 소비 단신 한번 할 건데 아 소비 단신이래요. 미안합니다. 간증. 우리 간증의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오랜만에 온 로라 그 사이에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시댁 식구 털어놓듯 그동안의 소비를 한번. 아, 아까 시작하기 전에 흙밭에서 놀던 딸을 그 뭐야 부잣집에 입양 보낸 심정이라고. 얘가 저 그 사이에 그 아이실에 잠깐 출연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 조신한 목소리로 한번 그때 톤으로 한번 해줘. 안녕하십니까 이랬지. 그러니까 그 흙밭에서 뒹굴던 그 가난한 집 막내 딸 입양 보냈는데 소공료 같은 옷 입고 고급 교육 받아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흙에 떨어진 것도 못 집어 먹고 막 이런. 너무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시원하게 웃어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아 무서워 거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는 지금 저기 종편 예능하다가. 지상파 9시 뉴스 나간 거지. 아, 그니까. 까불 수가 없는 거야. 아, 너무 피곤해, 거기. 아, 지금 속이 다 시원하네. 아, 거기 가서 이제 누린 거는 돈 쓰는 거.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쓰고. 뭐 구두를 더 사셨나요? 구두도 많이 샀고 조던도 많이 샀고. 아, 내 로라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내가 선물용으로 해외 직구 하려고. 아, 근데 진짜? 캠땡 그 구두가 미국 그 홈페이지에서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서 뭐 30얼마짜리를 뭐 10얼마에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와, 그 해외 직구를 할래다가 통관번호까지는 쉽게 받았는데. 그거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그 배대지에서 막히고 대행 사이트에서 막혀가지고
끝내 못 샀다는 슬픈 전설이. 그때 로라 생각이 아, 그렇게 나더라. 어, 로라 언니가 있었더라. 로라는 그냥 어. 구두는 다 그냥 직구인데. 아, 그러니까. 발에 끼우는 건 다 직구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안타깝네요. 우리 네. 19금 방송이라서 하는 말이면 로라는 그때 방송에서 속옷도 해외 직구로 산다고. 아, 맞아. 맞네. 맞네. 고백했었는데. 아, 이따가 할게. 예고 살짝 날라주시네요. 아,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네.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때. 특별한 좀 소비 없었나요? 특별한 거? 그냥 특별한 거. 아 근데 같이 있는 분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진짜 조던 많이 샀나. 아 그분이 운동화 사실 때 같이 운동화 사는구나. 아 너무 좀 그래. 그리고 키보드 이게 좋다고. 아니 내 돈 주고 사기 싫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 아니 자꾸 나 관심 없는데. 아니 전도를 잘 하셔. 지팡이도 사라 그러시겠어. 아니 그거 다리 절면 통풍 오면 너도 통풍 한번 해볼래? 그러세요. 딱히 돈 쓴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가장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한 4만 원 정도 나오던 그 관리비가 네. 겨울이 돼서? 겨울이 돼서 아니 원래 한 그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평당 관리비가 기본이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가 내가 사용한 대로 나오는 건데 네. 추워졌잖아. 마구 틀었어요. 그랬더니 12월 달께 나왔는데 20만 원을 찍고 나온 거야. 그 이제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몇 평 안 되잖아. 맞아. 아 그러니까 30평 아파트도 아니고 그거 틀어봤자 얼마 안 나와요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네, 이게 비리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 봤을 때도 원룸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맞아,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지 마, 진짜 나 당황해. 아니 근데 난방비 저도 저 원룸인데 막 저도 좀 그냥 막 틀거든요. 그러면은 8만 원은 그냥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왜냐면 내가 이사를 갔잖아요. 관리비를 내잖아. 그치, 그치. 아파트 관리비를 내잖아. 뭐 그래봤자 이제 실평수는 막 12-13평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관리비 뭐 가스비 제외지만 관리비 9만 원 나와요. 그리고 가스비 따로 나오는데 그렇게 틀어도 3만 원 미만이야. 보일러. 진짜요? 진짜? 보통 거실에 있을 땐 거실만 틀고 잘 때는 방에만 틀긴 하는데. 아니 보통 그 정도는 다 하지. 나올 때 끄고. 근데 야 이게 왜냐면 내가 아는 바 두 분이 그렇게 집에 오래 있는 타입들도 아니잖아. 그치. 종일이라고 들어가서 켜놓고 나오지도 않잖아. 그게 신기한 거지. 뭔가 이거는 좀 파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냉방비보다 난방비가 훨씬 파격적으로 많이 나와. 우리나라가 게다가 가스값도 엄청 떨어졌는데 뭐. 아, 그럼 왜 그럴까 진짜. 몇 프로 떨어졌죠. 그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비 그 특히나 저기 왜 동주민의 그 알죠? 그 아, 미리 온상. 네. 거기랑 원룸 관리비 이런 거는 좀 파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스비를 한 두 달 12월 1월 이럴 때 연체를 하잖아요. 아, 그럼 진짜 돈 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진짜 큰일 나. 눈덩이 불어나듯 내야 합니다. 저기 조지킹님은 가스비 얼마 정도 나와요 한 달에? 저도 한 4만 원은 아직 못 넣고 있어요. 진짜요? 경제적이시죠? 투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도 네. 아니 나 궁금한 게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요새. 그러면은 보일러에서 온도 몇 도 찍고 있어요? 아 실내 온도. 아 실내 온도 몇 도가 돼 있냐고? 네네. 집에 딱 들어가서 거의 19에서 21 사이. 아 진짜? 나는 집이 그 뭐야 전기 난방이라서 그게 없어. 아. 보일러 난방이 아니야. 가스 난방이 아니야. 아 전기 난방이면 많이 더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러게? 겨울이라고. 그러니까. 네, 아무튼 내가 볼 때 그냥 그거 니네 건물은 누가 그냥 책정하는 것 같아. 그런가 봐. 아, 좀 추워졌으니까 좀 틀었겠는데 한 3만 원 더 올릴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 이게 아 오빠. 아 지금 원래 일어날 시간이야. 아 지금 조직킹이 알람이 울렸어요. 11시 반에. 난 참 그게 그 뭐라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 진짜 이게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야, 네 뭐... 소비 간증에서 이게 제일 핫하다야. 아 내가 따볼 수도 없고 얼마. 야 어떻게 20을 내? 무슨 야 월세 따로잖아. 그렇지. 주거 형태가 어떻게 뭔가... 되는? 거야? 원룸인데 거기가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오피스텔 원룸이야. 오피스 원룸. 아. 그래서 그 뭐지 상업 전기 쓰고 가스 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바닥 난방이 기본으로 안 돼 있는데 그 우리 집은 이제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려고 주거를 할 수 있게 바닥에 전기 난방을 깐 거예요. 전기장판 같은 걸 깐 거지 바닥에. 그렇죠. 열선을. 그 열선을 깐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 감자탕집 같은 데 앉아서 먹는 데 가면 그 붙어 있잖아요. 뜨끈뜨끈한 그건데 근데 그게 모르겠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진짜. 참.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주차 요금이 따로 책정이 돼서 포함되죠. 그게. 그것도 그래요. 차가 야. 있으나 없으나 네. 기본 관리비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빡친다는 차 살아야. 야 그거라도 누려. 어, 배보다 배꼽이 크겠지만. 주차장비 내느니 차 산다 내가. 어, 그래 이 새끼들. 아니면 주차장 한 칸에 텐트 쳐. 자리로 하는 거지. 내 자리라고. 어.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네. 조지킹님은 요새 화끈하게 지른 거 없으시나요? 제가 여러모로 듣는 게 있는데. 아 어? 있어요. 다양한 뭘까? 루트로. 뭐죠? 뭐 지르셨나요? 아 좀 사무실에 있는데. 뭔가. 아 뭐요? 약인가? 아 예 갖고 오세요. 난 뭔가 지른 걸 갖고 오시는데 제가 평소 조지킹님의 성향으로 봤을 때 총기류가 아닐까. 우리 밀떡 조지킹님. 밀떡 무슨 밀가루 쌀떡 아니고 밀떡. 밀떡이 밀떡. 밀떡. 네, 밀리터리 덕후죠. 진짜 궁금하네. 뭐지? 아, 나 이거 봤는데 아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 산 건데. 이상한 저 털로 된. 날씨가 춥잖아요. 망한 용도. 아, 근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완전 간지템이야. 야, 이거.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이게 헤어스타일링도 돼 이게. 모이카 스타일링도. 진짜. 오빠 갑자기 빡가는 됐어. 아니 얼마 주사였어요? 8불 90전? 아 그럼 뭐 만 원이면 산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털이 복숭복숭한. 뭐 저기 뭐야 인디언들도 안 쓸 것 같은 약간 좀 이런 표현 해도 돼요? 한 번도 안 쓴 마대자로 털 같은. 그거를 머리에 쓰고 그 털 마스크를 쓰면 약간 추장 같은 느낌이 되네. 약간 그 차 세척하는 그거 같은 느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쓰고 나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왔어요. 네. 얼마인가요? 아까 8불 90점. 아~ 만 원. 형 또 이거 무배로 받았죠? 네. 배 타고 오는 거. 네. 한 3주 걸리는 거. 네. 3주 전에. 네. 3주 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5주 걸렸어요. 알림은 무배가 가능해요. 지가 정말요? 선택할 수 있어요. 유료 배송은 비행기를 태워오고 뭐 DHL을 태워올 수도 있고 근데 무배를 선택할 수 있어. 좋지. 그 대신에 미니멈 3주 정도 걸려요. 그리고 한간에는 저기 다른 분들에 의하면 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리 무배는 내가 이걸 샀다는 걸 까먹을 때쯤 그때 도착한다. 그렇구나. 무배는 무조건 60일이네. 네. 60일이네. 최장 60일이네. 야 진짜 짱이고 있어야겠다. 진짜 네. 짱이다. 잘못해서 겨울용품 1월 말에 주문하면 봄에 쓸 수 있어요. 내년용으로. 그럴 땐 무배를 지향해 주셨으면. 그 조지킹님은 근래 또 저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다른 곳 여행지를. 아 지금 뭐 어떤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 오키나와였나 어디? 아 오키나와 예예 예. 오키나와 지금 요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죠 그죠. 아, 그 조지킹님이 그 스쿠버 다이빙 네. 열혈 매니아시기 때문에 왠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생긴 게 관상. 예, 오키나와 근처 섬에 생긴 게 스쿠버 다이빙 잘하게 생기려면은 등에 빨판이 있어야 돼.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키나와 그 근처에 이제 요나군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우연찮게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심해 유적이 있어요. 유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자연적으로 생긴 곳이라고 하는 정말 거석이 있는 그런 거석. 이제 포인트가 있고 뭐 때를 맞추면 망치상어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망치상어 요즘. 무서운 거 아닌가요? 예, 네, 안 무섭습니다. 아 진짜요?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요. 걔 초식인가요? 거의 그 다이빙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정말 뭐 조스 같은 상어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나기가 힘들고 일단 대부분 그 상어들이 보면 뭐 예 생까고 지나가요. 예 생까고 지나가고 개도 또 뭐 동네 강아지처럼 보여요 진짜.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 그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저기 지난해 휴가를 조국장님이 네 팔라우 공화국을 다녀오셨다. 오빠 오빠 있는 오빠야. 팔라우 공화국이 난 이름만 나 옛날에 대항해시대 게임할 때만 봤거든. 나도. 근데 그 적도 근처에 있는데. 그쵸. 그게 이제 스쿠버 다이버들의 어떤 성지인가요? 그런 느낌 중 하나인가 봐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셨다고. 야 진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러 막 다니시더라고요. 찾아다니. 근데 오키나와가 그 방면으로 또 되게 유명하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래도. 네네. 일본도 스쿠버 다이빙 강국이죠. 네. 굉장히. 그래요? 예. 나 그 초심자 그냥 관광용 다이빙 하러 갔는데 그 포인트가 오키나와에 있는 그 포인트가. 그 무슨 푸른 동굴이라고 있는 데인데 그게 전 세계 뭐 두 곳밖에 없대 그런 현상이 지형이. 나타나는 데가 그 푸른 동굴 정말 졸라 새파래. 근데 거기 갔는데 우리는 막 이제 막 빌려가지고 산소통 메고 막 이렇게 하잖아. 공기통입니다. 공기통 예 공기통 죄송합니다. 아 역시
근데 아, 산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네. 웬 가족 단위로 조그만 하나부터 엄마 아빠까지 어 맞아요 다 아, 있어. 어, 어. 그래서 자기 차에 거 다 싣고 와서 아, 마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해수욕장에 그 텐트 가지고 다니듯이 하더라고. 그래서 아, 강국이구나. 조지킹님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스쿠버 다이빙? 어 처음 시작은 2004년도. 10년 네, 그, 오래되셨네. 그때 처음 시작. 모자에도 있고. 스쿠버 프로라고 써 있어. 네. 이거 상호야. 말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자마자 이게 아 정말 좋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되셨어요? 아니면 몇 번 하고 나서 아 괜찮은데? 아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좀 두렵죠. 많이 네네. 몸 제어도 안 되고 네. 뭐 소위 말해서 초심자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자전거 탄다고요. 네. 막 허우적거리고 이동이 안 되고 네. 저 또한 뭐 자전거 탔었고 네. 그러다가 한 대여섯 번 이상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그 매력을 알겠더라고요. 가장 뭐 큰 매력은 물 밖보다 물 안이 좋죠. 아 뭔가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물 안은 뭔가 그... 내 호흡 소리만 들리고 있는. 네, 그 맞아. 나는 야 너 뭐 소리가 야, 이거 좀, 그러냐. 야 좀 야했나? 아 근데 그 제가 이제 장시간 차를 같이 탈 일이 있잖아요. 막 출장 다니면 그럼 이제 그 조국장님이 이제 그 얘기해줘요. 그때 아 매력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그 안전을 소홀히 하면 몸이 삭을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 왜 수심 올릴 때 있잖아요. 나 들어가거나 나오는데. 아, 이퀄라이징이라고. 아, 뭐 근데 감압. 그거 말고 감압이라고 해서 왜 그 혈액 속에 그 공기 농도가 갑자기 물 심해 있다가 훅 나오면은 그 공기가 그 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 혈관 안으로 모세혈관 혈관 혈관의 피 속에 있는 기포가 나오고 몸 나오죠, 밖으로 예. 그러면서 막 몸 신체 부위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역시 위험도와 매력도는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긴 하지. 나 무서운 얘기도 들었어. 무슨 팔라공화국에 스쿠버 되게 엄청 깊고 무슨 동굴 들어가는 데인데 일본 사람이 거기서 길 잃어가지고 네. 죽은 적도 네. 있다고. 블루코너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스쿠버 관련한 사고들이 아, 나오죠. 블루홀이구나. 매번 나오고 매해 많이 있죠. 작년 2015년 7월에 필리핀 두마게티인가? 아무튼 네. 필리핀 세부 근처에서 또 한국인 다이버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평정식 미르면 이제 완전 스쿠버 다이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패닉이에요. 저는 패닉? 제가 느꼈던 것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장비 사고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패닉이에요. 일단 패닉이 오면 그 어떤 그 상급자나 그런 초심자나 막 호흡도 깊게 모시고 그렇죠. 막 계속 과호흡이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뭐 조지킹님은 좀 위험한 경우 없으셨어요? 저 한 번 패닉이랑 온 거 딱 두 번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약간 당황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패닉이라기보다도 좀 약간 깜짝 놀란 건데 앞서가는 이제 다이버의 핀 오리발에 이제 제 마스크가 탁 맞아서 날라서 그래서 좀 잡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이제 그 조치를 취하고 물을 빼고 못 잡았으면. 뭐 이렇게 눈 뜨고 가야죠. 뭐 눈 감고 가든. 아 마스크만 벗겨진 거니까. 아, 아 여기 입에 물. 아 그것도 그거만 물고 있으니까 입으로 꽉 물었으니까. 그거는 잘 벗겨져요. 근데. 야 근데 아 이분을 우리가 취미 특집 때 보셨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 비싼 취미라고. 근데 그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네네. 이 스쿠버 다이빙 네. 하려고 여행을 가면은 그냥 관광 여행 가는 것보다 뭐 돈이 훨씬 많이 들거나. 아 네 사실 좀 돈은 많이 들어요. 아, 예. 이제 사람도 써야 되고 뭐. 좀 저렴하게 가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편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네. 이제 필리핀은 워낙 이제 경쟁 업체도 많고 리조트가 네. 많아서 네.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인데 이제 뭐 팔라우나 좀 이렇게 한 핫한 스팟을 가면 그러면 오르죠. 위도가 높은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도 하는 데 있습니까? 아이스 다이빙도 하죠. 아이스 다이빙이라고요. 네. 아이스 다이빙도 하고. 거기인데 비싸겠다. 또 인건비도 비싸고 뭣도 비싸고 물가도. 한국에서는 비싸고. 양양 같은데 이제 가서 아이스 다이빙도 하고 강원 인천에도 있어요. 예. 아 인천에도. 네. 어우 막. 아 그냥 따뜻한 데가 좋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춥다. 근데 또 그런 데는 바닷속이 좀 다르지 않나요? 아이스 다이빙 하는 곳들.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스 다이빙을 저도 딱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네. 조금 많이 안 좋죠. 사실 이게... 비교하기는 뭐한데 사진호밖에 저도 안 봐서 외국에서는 안 해봐서 비교가 별로 안 나오는구나. 약간 이제 시야가 많이 좁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러네.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네. 총각 꼴 줄 알았더니. 그런가 하면 박세롬이는 의료비 지출을 신년부터 뭐 연말정산할 때 뭐 화났었니? 작년에 의료비가 얼마 안 나와서. 아니 제가 사실 여기 보면은 무릎과 무릎 사이로 가장 강렬한 사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네네. 사실 요새 제가 빠진 식재료가 있어요. 네. 콜라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콜라비가 거야. 뭐야? 콜라비 그 당배추와 순무를 교배해가지고 만든 그 식품인데 그게 그래가지고 아 채소야? 네, 근데 이제 무의 그 단맛 있잖아요. 단맛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그 대신 매운맛이 없어요. 그리고 양배추 맛도 살짝 나고 간에 그냥 굉장히 좋아요. 뭐 아삭아삭하지. 생으로 먹었을 때 그 식감도 좋고 그래서 그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에 제가 이제 녹음을 앞두고 저녁에 저그 가옥걸 녹음 있었죠. 네, 기다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제가 원래 좀 잘 부딪혀요 어디에. 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녀가지고 전봇대 만화에 보면 훅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부딪혔어요. 저 그래가지고. 야, 넌 차 사지 말아야. 그래서 저는 차 안 사려고 그 생각하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화장실에 저희가 철문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엄청. 그게 열려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보고 휙. 아. 여기 화장실에 반 거야? 네. 가만히 있는 화장실 철문에. 아. 그래서 휙 박은 거예요. 그래서 눈 이렇게 왼쪽에 다 박았어요. 뭐 근데 이제 저는 그전에도 많이 박은 적이 있으니까 그냥 아, 아프다. 근데 이 정도 아프면 멍이 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 멍 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울을 딱 보니까 피가 줄줄. 아이고. 멍은 안 들었어. 다행히. 피가 났었는데. 이제 물리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이게 압박 때문에 눈물도 질질 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눈물과 피가 줄줄. 정말 피눈물을. 아,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무실로 달려가서 그 껄림 그럴 껄림에게 저 껄림 그래서 피나요 그래서 철철 났어? 네? 철철 났어 피가? 아니 철철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줄 흐르고 흐르는 정도. 그래가지고 껄림이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서 서울대 이제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쵸? 서울대 응급실로 갔어요. 꿰맸나요? 네 꿰맸어요. 그래서 많이 찢어졌는데 그럼. 예, 한 2cm 정도 찢어졌는데 이제 응급실이니까 네. 얼마나 또 대기 시간이 깁니까? 그래서 응급실이 되게 원래 응급실에 그 정도는 환자도 아니야. 그치, 응급실 되게 당황스러운 게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 응급 수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외래보다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있어. 네,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근데 녹음이 8시에 시작하는데 저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쌤이한테 언제 되냐고 물어보니까 성형외과 의가 지금 뭐 수술을 하고 뭐 어디를 들렸다고 와야 돼서 뭐 두세 시간 기다려야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치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나가서 제가 한 시간 반 정도만 좀 외출을 하고 와도 되겠냐고. 제가 급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아 그러면은 퇴원 처리가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완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녹음이 있어서 그렇다. 정말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일은 대체할 사람이 있지 않겠냐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고 되게 완강하신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니들 아 이러잖아요. 좀 무례하네. 왜 성형외과 의사는 대체하시는 분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치료를 받고 해서 10시에 녹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한 3시간 정도 대기를 때리고 그분이 조치를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의사쌤이 겁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의사들이 좀 세게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처는 평생 남고요. 눈썹도 안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상처 부위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눈썹 문신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화장할 수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그렇긴 하지. 네, 근데 좀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그러면서 살짝 까보니까 그 정도 아니야? 잘 모르겠어. 아직 바늘 자국이 이렇게 좀 길게 나 있어가지고 아 액땜 했어요. 네. 박세롬이 지금 폼이 안 납니다 지금. 병원비 얼마 나왔다고요? 병원비가 총 158,100원 나왔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cm를 깨맨 응급환자 박세롬이는 그래도 본인 부담금 비율이 크네. 응급은. 응급은 그렇지. 아 네. 제가 거기서 한 게 파상풍 주사를 맞고 네네네. 왜냐면 철문에 박았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네. 파상풍 주사도 비싼데. 네 그거를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뭐 맞아야 된다길래 맞고 그리고 꿰매고 뭐 약품 받고.
진료비 총액이 20만 8천 원인데 그 중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15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외래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공단에서 내주는 돈이 더 많은데. 그렇지. 응급 휴가는 본인이 네 체크 카드로 결제하셨네요. 비스 카드로. 아 본원 응급실 여기 보면은 뭐 주사료도 있고 주사료는 되게 싸네. 주사는 비싸지 않나 봐. 처치료 있고 진찰료가 이제 가장 비싸네요 합치면. 얼마예요? 진찰료 합치니까. 본인 부담금에 그하면 한 9만 원 되는데? 진찰료가 한 9만 원 되네요. 아니 제가 이제 보험사에 내려보면 필요할 것 같아서 진단서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진단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의사가.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지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1시간 기다리다가 안 받았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다음에 받을게요. 아 다음에 와도? 그러니까 다음에 받으면 근데 또 울려면 또 수속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간호사도 이거 진단서 뽑는 가격보다 그때 다음에 오면은 그 접수하는 가격이 더 비쌀 텐데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죠. 박사님 실비보험 가입돼 있나 봐요? 네네네. 아, 소비 간증의 바통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어받으면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실비보험을 알아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실비보험이 없었어요. 없어요? 제 그 연말정산 간소화 뽑아봤더니 내가 작년에 쓴 의료비가 6,770원. 진짜 적다. 난 아직도 기억나. 그냥 목뒤가 너무 뻐근해가지고 한번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약 타 먹었거든.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나 싶으면서도 이제 실비보험은 들어야겠다. 원래 제가 보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기 실비는 들어놔야겠다 해가지고 다이렉트 보다가 엊그제 엄청 알아봤는데 대략 한 4만 원 후반대 나오더라고요. 싸네. 네, 그러니까 기본 실비보험. 그래서 그건 뭐 상해. 그치. 뭐 거기에 이제 암 진단 이런 거 이제 진단비 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 생각입니다. 삐 처리할 테니까 어느 업체인지 궁금하네요. 아 다이렉트요? 네. 나 그냥 이랑 그냥 한 번씩 들어가봤는데 와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당장 얼마 내야 되는지를 되게 원스톱으로 알아볼 수 있게 성명하고 주민번호하고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바로 띵 하고 옆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래서 너무 편하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누르는데 그 밑에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하게 돼 있거든. 동의를 해서 누르면 어제 그래서 그 보험업체에서 저한테 두 번 전화 왔어요. 저랑 상담하시려고. 아이고. 그게 이제 좀 귀찮게 만드는 거죠, 사람은. 그냥 난 알아서 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제가 하겠죠. 그치. 근데 네. 전화는 좀 안 왔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 왜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팔았죠. 상품 그거 한 거 팔아서 뭐 150억인가 뭐 받았다고. 한 건에 1,000몇백 원? 뭐 이렇게 받았다고. 그거 다 보험회사 판 거거든. 보험회사는 그런 정보들이 진짜 돈 주고 살 만큼 중요하니까. 내 전화번호 1,500원?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요새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동의에 체크를 하는 순간 무형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렇구나. 걔네들이 그만큼 돈을 아끼는 거예요. 기프티콘 이런 거 주는 거 무료가 아니었어. 그럼. 그치. 아니 얼마나 그게 소중하면은 상담만 받아도 5,000원 상품권을 주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그 왜 저번에 업다님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모집인들이 보험 모집하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 말고 다이렉트라면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줘야 되는 돈만큼이 세이브 되니까 그게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걸 좀 유도를 쪽으로, 하는 거구나.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수당보다 적은 돈을 마케팅 비용에 써도 사람이 모이니까 모집이 가능하니까 더 싸게 싼 보험료로 하여튼 네. 아 실비를 그래서 조만간 들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다 4만 원 후반대야. 뭐 다 그렇지 뭐. 왜냐면 그게 뭐 본인이 질병 앓고 있는 거나 나이대나 그런 거에서 기준이 맞아. 생기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아 소비 간증은 근래에 들어서 가장 알찼네요. 그렇네요. 네. 네 명이 했는데도. 네. 그리고 벌써 한 시간 지났겠지 뭐. 벌써 40분 지났어요. 네. 40분 정도. 좋은 방송이죠. 네. 오프닝이 아직 하나가 남았죠. 네. 저희 강력한 오프닝으로 자리 잡은 광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광고자. 네, 저희는 왜 나 나가고 나니까 무서워. 아 이거 뭐가 이렇게 탑을 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거야. 누리지도 못하고 떠난 거야. 가난한 집에서
막내딸을 부잣집으로 입양 보냈는데 그제서야 집이 좀 풀려. 그제서야 아빠가 좀 돈을 벌어와. 장녀가 이제 공장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얘가 이제 드디어 눈물 흘리면서 입양을 보냈는데 우리가 고깃국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고깃국을 먹으면서 우리는 아이고 얘가 있을 때 이렇게 잘 됐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깃국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럼. 네. 먹어야지. 네. 저희의 고깃국이죠. 아, 고깃국이죠. 진짜 고깃국이네. 아, 그럼요. 그건 두 번째 광고. 아, 그럼요. 이번에 이미 지지난주부터 정도부터 하고 있었던 첫 번째는 뭔가요? 네, 빅그린 빅그린 샴푸 네네.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죠. 벌써 네. 이번이 3주차? 4주차인가요? 3주차인가요? 보자. 뭐, 한 3주차라고 쳐. 그냥. 네. 아, 빅그린 샴푸. 오늘 또 빅그린 하면 또 우리 로라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였죠? 네. 너도 왜 만들어내고 그래? 아 그렇죠. 아, 네, 로, 요새 과장님들 잘 듣고 계시죠? 네, 빅그린 광고는 그 저희 광고 PPL은 네. 각자가 은혜 받은 PPL로 하고 있습니다. 아~ 조지킹님은 아 저도 빅그린 아 정말요? 조지킹님은 언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셨나요? 아 나온과 동시에 계속 그것만 쓰고 있어요. 네. 벌써 그만 2년 넘었겠네. 이 회사 다닌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 아키. 아키 빼고 아키는 이제 막 쓰기 시작할 거라고. 아~ 네. 네. 아키는 아직도 저기 그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러니까 체험을 못 해봤어. 너무 미니멀해.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왜 제가 딴지마켓 상품 중에 진짜 좋은 상품은 직원들이 사서 쓴다 그랬는데 사서 쓰는 직원들이 그 진짜 제일 많은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네. 빅그린 투쓰리 샴푸는 거기에 이제 요새 근래 이제 보통 자기 몸 닦는 거부터 시작하지 일단. 그래서 뭐 치약 뭐 이렇게도 가는 건데 빅그린 네. 샴푸는 벌써 이 네 명 다 쓰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뭔가 딴지 마켓에서 약간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약간, 한번 질러볼까? 한번 사볼까? 한 통에 만 얼마, 뭐 만 원 이 정도면.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우리 딴지에 머리숱이나 머리가 굉장히 다 풍성하시네? 아니야. 딴지 편집부 남자. 없는 분 많아. 나도 아니 잠깐만요. 아니 물건 고르는 것도 아니고 남의 머리를 그냥 이렇게 다 건강하신 아니요 아니요 대부분 숱이 적거나 아 그래요? 저도 두피가 지루성 두피라 머리카락 엄청 가늘어요. 아 그래요? 숱도 많지 않고 뭐 우리 편집부 남성분들 편집장님 부편집장님 부편집장님께서 이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풍성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왜겠어? 그 빅그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죽돌 처음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왜겠어? 왜겠어? 빅그린 때문이지. 이게 다 빅그린 때문이다. 아, 은혜 받았다. 네, 저희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빅그린 네. 투쓰리 샴푸 여러분도 23일만 믿어보시고 네. 은혜 받으세요. 투쓰리 믿고 머리카락 구원하시고 네. 방송 광고. 음원 듣고 단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빅그린 투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네, 소비단신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진짜 아까 국장님이 쉬는 시간에 또 LCC야 이랬는데 시간이 멀다고 자꾸 그 저비용 항공사 얘기가 나오네요 기사로. 근데 이번에 좀 센 거여서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석 유리창에 실금 발견돼가지고 와 이거 진짜 어디에? 제주항공 여객기 그 창문에 조종석 유리창에 실금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대박이다, 진짜. 그 지난달에는 아니, 또 어떡해?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내 압력 조절 장치가 이상이 발생해서 급강하 비행을 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고장 결항, 진에어 여객기도 이제 세부 회항 이렇게 됐고 뭐 기사가 나온 곳 그 커뮤니티 댓글 같은 경우에 뭐 얼마 전에는 뭐 저기 착륙 못 하고 뭐 한 시간 동안 비행하다가 내렸다더라 뭐 어떤 비행사에서 하여튼 뭐 그런 카더라 엔드 진짜 팩트까지 더해져서 그
뭔가 이제 사람들이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신들이 기저에 있었다고 봐요. 마음속에. 이게 싸니까 얘네는 뭐 정비하기도 힘들 것 같고 자주 비행기도 다 이제 중고로 산다더라 뭐 오래된 거 산다더라 이런 썰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좀 밀집해서 보도가 나오니까 네. 이제 슬슬 아유 야 이제 저비용 안 타야겠다 이런 분들도 발생하고 있죠.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루트는 제주 인천 제주다. 아 김포 제주 노선이다. 아~ 밑에 그 용두암에서 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다잖아요. 그러면 무슨 고속버스 정말 한 분마다 한 대씩 왔다 갔다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근데 실제로 그 횟수가 내가 어디 보도에서 봤는데 상상 초월이야. 하루에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대수가 그래서 지금 제2 제주 공항 만드는 네. 거잖아요. 이런 횟수의 0.1%만 터진다고 해도 비행기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이번에 한번 좀 뭔가 조사 같은 걸 해봤는데 LCC 6개사가 이제 84대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제주항공이 예, 22대 진에어 19대 에어부산 16대 이스타 13대 티웨이 12대 에어인천은 2대인데 이거는 화물기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고 진에어가 이제 대한항공 자회사죠. 그렇죠. 에어부산이 아시아나 자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 항공기 평균 기령이 이제 10년이 넘어가요.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렇고 근데 원래 여객기가 이제 뭐 이 정도 연령이 된다고 해서 뭐 반드시 퇴역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나마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의 비행기는 이제 뭐 좀 정비 같은 걸 하려면 이제 국내에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이제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으로 진짜 비행기를 보내야 되는 수도 있대. 아 유럽에서 그 좀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빡세게 이제 뭔가 정비나 수리를 받으려면 근데 이게 기체 가동률이 되게 높대요. 기체 가동률? 기체 가동률. 엄청 돌리는 거야. 너무 자주 써서 그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운항 지연이나 결항도 같은 것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운항 지연이나 결항도가 LCC들이 좀 높은 편이긴 하대요. 일반적이보다 오래됐으니까 일단. 네,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또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아예 안 탈 수 있느냐 또 그건 안 그것도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지. 특히나 이제 동남아나 제주도. 제주도가 진짜 일본 가거나 그런 거 사실 싼 거 이용하면 왜냐하면 얼마 안 타니까 짧으니까 뭐 한 시간. 근데 태국은 좀 빡세죠. 6시간 반 타니까 나 좀 힘들던데. 물론 저비용 항공사라고 해서 뭐 일반 이코노미보다 뭐 이렇게 작살나게 좁은 건 아닌데 그냥 왠지 내 되게 힘들어. 6시간 반은. 저비용 항공사들은 비행기 기종이 다 똑같나요? 틀리죠. 다 다르죠. 다르지. 다르고 그 비행기 다르죠. 기체 종류마다 일단 당연히 제작사가 다르고 네. 보통 이제 에어버스 아니면 보잉이죠. 근데 크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면 그 탑승 인원이 다르고 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료통 크기도 달라서 그러겠지, 그러겠지. 그리고 그래서 그 항속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날아갈 수 있는 거리도 조금씩 다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보통 작은 거 쓰죠. 짧은 거리는 부산이나 뭐 김포에서 부산 가거나 뭐 오사카 가거나 막 이런 건 좀 3시간 미만으로 가는 거리들은 좀 짧게 그러니까 사람도 조금 타고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구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공항에서 볼 때 날개 밑에 이제 뭐 이렇게 달려 있잖아 동그랗게 네. 그게 두 개 달려 있는 비행기들은 다 큰 비행기고 멀리 가는 거예요. 애지간해서 네. 보통은 이제 좀 짧게 가는 건 보통 하나씩 달려 있죠 양날개.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렇습니다. 아, LCC는 약간 이게 시한폭탄 같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데 좀 받고 있습니다. 언젠간 터지겠다는 느낌이 그치? 오면 안 되는데 요거 말고 지하철도 지금 큰 문제예요, 사실. 아 서울시 네, 전철 고장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 4호선 특히. 네, 그러니까 이 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이제 구조조정한다 막 이러면서 자꾸 그 정비 인력 줄이고 잔고장들이 엄청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뭐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요새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걱정되고. 그러니까 모든 추후 관리가 중요한데. 아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 4호선 얼마 전에 그 고장 나가지고 아 그 지하로 걸어 나온 거. 네,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 보고 깜짝 놀랐네. 간혹 그렇더라고. 지하철은 원래 그래서 저기 고장 나면 비상문 열고 나와가지고 이제 영화 찍는 거죠. 근데 아이고. 확실히 달라진 풍속도가 있어. 뭔가 다 셀카드를 찍으시더라고. 우와 신기. 그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단신은 이거 재밌는 기사가 나왔네요. 심지어 어제 기사인데 오직 SK텔레콤에서만
통신비 밀리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네. 아이고, 업계 1인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아, 신용평가사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2위와 3위 경쟁사인 KT와 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상 등을 우려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정말 2위와 3위가 착해서 그런 걸까? 다시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귀찮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걸로라도 경쟁력을 만들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있죠. 아, 뭐 1위의 배포일 수도 있죠. 패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아, 밀리지 말고. 네. 네, SKT에서 이거는... 이제는 시정을 했대요. 네네. 인사가 이렇게 나니까 아~ 어저께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서비스 이용을 이제 제한하기만 하고. 이게 왜냐하면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5년 동안의 연체 정보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족쇄가 된다고. 특히나 이제 대출 없이 살 수 없는 국가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안 되면 우리가 또 재산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진짜. 그거 국회 그거 파행되는 바람에 예,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 법 공백 상태에 빠져서 예, 지금 이자 제한이 없죠. 네, 우리나라는 현재 이자 제한이 없는 나라예요. 아, 정말요? 2016년 1월 1일부로 그게 이 전 법이 시일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해놨어. 그래서 그 이제 그 시기가 지나기 전에 한마디로 연장법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치, 예. 파행이 되면서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재산금융권 이자 뭐 80%를 때려도 법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거 법을 다시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효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 발효되는 시점과 그 작년 12월 31일 사이에 뭐 70%로 계약된 빚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나중에. 이야 대박이야. 존놀이하기 네. 정말 좋겠다. 네, 그래서 재산금융권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확인을 잘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글씨. 작은 글씨.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발생하죠. SK텔레콤 요금 깜빡하고 혹은 돈이 없어서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됐는데 5년 동안 남아있는 바람에 대출을 못 받아서 재산금융권 이용을 했는데 이자 제한이 안 걸려 있어서 갑자기 70%를 받으면 좋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간소합니다. 파리바게뜨가 라스베이거스 대형 쇼핑몰에 진출했다는. 아이 뭐 특별한 맛이라고 진짜. 네. 아 그리고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에서 엄청 잘 나가잖아요 지금. 맞아. 아유 동네마다 그 다 있는 걸. 단팥 크림빵? 아이 그 그것도 그것도 아, 진짜? 그리고 근데 진짜 내가 아는 바로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바게뜨는 빵이 엄청 고급지대. 아 거기랑 달라. 그래서 베네르도 아, 엄청 호평이래. 야 파리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 파리바게뜨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네, 라스베이거스에서 파는 파리바게뜨 빵이 우리 동네 파리바게뜨 빵과 같을까요? 아 다른 건가요? 궁금하네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이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아, 회사 관계자는 임차료 부담이 큰 한국과 비교하면 라스베이거스 매장의 수익성이 훨씬 좋다. 이야, 우리나라 임차료가 이야, 라스베이거스보다 비싼 거야 지금? 임대료가 더 비싸? 라스베이거스보다? 아 대단한데. 네. 그럼 우리나라는 진짜 조물주 다음 건물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서양 국가들이 잘 안 가봐서 그런데 네. 그쪽에는 왜 조리빵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세지빵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게 많잖아요. 파리바게트 가면은 네. 그 짠맛이 나는 빵들 네네네네. 그런 게 별로 없나요? 그게 빵이 그쪽에? 주식인 문화하고 밥이 주식인 문화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밥을 밥으로 먹고 빵을 간식으로 먹으니까 자꾸 막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고 그러니까 마치 진짜 반찬 달고. 같은 느낌이 나는데 걔들은 빵이 밥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되게 담백하고 그냥 노멀한 걸게 많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빵도 보면 되게 커. 그치. 않아? 그게 밥이지 뭐. 그러니까 걔들은 장 볼 때 우리가 쌀 사면 걔네들은 바게트 사오는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조리빵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게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갔는데 밥이 존나 맛있어. 막 뭐가 막 모든 밥이 다 볶음밥이야. 철판 볶음밥 이런 거 존나 많은 거야. 그치. 우리는 흰쌀밥만 먹을 줄 알았지. 그치.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단신은 여기까지. 네. 네. 오늘은 저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죠. 단신도 짧게 나갔습니다. 아, 다음은 딴지마켓 소식입니다. 이거 간단히 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한 장이면 충분하다. 간편하고 찬물에도 잘 녹는 종이 세제가 들어왔어요. 우리 가루 세제 쓸 때 항상 그지 같았던 거 뭡니까? 정말 모자란 것 같은데.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안 빨리느니. 아, 맞아. 다다익 더 넣고 빨리고 말겠다. 아, 실제로 70% 이상인가가 가루세제를 잘못 이용하고 있대요. 과잉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강력한 이제 일종의 대항마라고나 할까요?
이거 정말 종이 세제예요. 종이처럼 찢어서 쓰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그래서 중량 기준 해가지고 뭐 티셔츠 10장 내면은 반장. 뭐 티셔츠 22장 내외. 그래서 중량 7kg 정도면 이제 한 장. 아니 이게 진짜 섬세한 게 보통 세제들을 보면은 3kg에 얼마 정도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만 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셔츠 10장 내외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항상 세탁기 중량은 키로수로 나와 있고 세제도 키로수로 나와 있지만 자기 빨래 몇 키로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 이거 몰라? 잘 몰라. 그치. 진짜 몰라. 이 디테일한. 그걸 아나 우리가? 10kg짜리 세탁기 샀는데 그거 꽉 채워야 10kg인지 3분의 2 채워야 10kg인지 아나? 맞아. 그래서 세탁기 개발자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다는 거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세탁기에 무게 측정하는 거 달아 통에. 넣었을 때 몇 키로 담았는지 알려주라고. 그치, 있나 그래. 이미? 아니야, 못 본 것 같아. 어,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 못 본 것 같아. 아니, 막 빨래판 같은 거 위에 달지 말고. 참고로 한 아, 애벌 빨래를 누가 한다고 애키는 집안이면, 씨. 안 그래요? 사실? 여자들은 좀 합니다. 그러면. 아, 여성분들은 하는군요. 네, 참고로 10kg는 티셔츠 30장 내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티셔츠만 빠는 집 어딨냐고. 저도 그래. 그럼 차라리 맞아. 티셔츠 10장에 팬티 4개, 양말 3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합을 다 적어놔.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워. 티셔츠만 30장 빠는 거면 보면 저기 헬스장이야. 헬스장은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한 장 세제는 박세로미가 검증했어요. 네. 박세로미가 검증하고 그 소개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네,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상품 잘 찾아보는 것 같아. 아, 좋아, 좋아. 무형광증백제, 무방부제, 무인산염이라고 하니까요. 점점 많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리 수제 애견새로 되게 스테디셀러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재구매율이 엄청나요. 근데, 보니까 간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간식도 네.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침에 간식이 또 새로 추가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이 애 묘사료도 있죠. 세 번째, 벙커 깁스키 송합 16호가 나왔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오피지 모델은 그럴 걸림입니다. 아, 네, 봤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나오셨다. 네, 아, 근데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내가 그럴 걸림이라면 액자에 넣어가지고 평생 소장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페이스북 사진으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훌륭하세요. 이번 주 이벤트는 이제 아임닭 딴지마켓 이벤트가 큐브 신제품 2종을 4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증정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맛이 나왔어요. 이거 먹고 싶어. 청양고추 불고기 맛과 네. 청양고추 맛이죠.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빅그린이 일을 냈습니다. 선물 세트를 할인 판매하는데 미니 선물 세트도 같이 줘요. 어머. 이게 어떤 느낌으로 나왔냐? 우리가 선물을 할 때 큰 선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짜잔한 선물 여러 사람한테 드릴 것도 있잖아. 그럴 때 아주 좋은 거지. 실제로 작은 쇼핑백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런 거는 따로 사기도 돈이 애매하다고. 아 맞아. 이 정도 챙겨 괜히 빅그린이 아닙니다. 빅그린 이런 디테일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땡큐 카드까지 넣어주셔서 아, 이 카드 굉장히 귀엽죠. 네. 인문학적 성찰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정말 빅그린입니다. 다음 카플라노 클래식 이벤트인데요. 네. 가격이 단품 가격이 올랐어요. 빌가피하게. 그래서 인상된 가격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뭘 더 드립니다. 정말 이런 게 정말 뭔가 마음 아니야? 이게 뭐지?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또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긴 싫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카플라노 백은 뭔가요? 보냉병, 보온병 같은 그 백이 있어요.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AS 및 소식입니다. 네. 명성농원이 맨 처음에 황금향으로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한라봉이 시작됐는데 추가됐는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겨울 시즌에 따라 나오거든. 네. 이번에 그치, 레드향이 추가되었습니다. 레드향에 수확철이 돌아왔다는 거죠. 빌리지 캔들도 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농산에서 묵은지가 추가됐어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8개월에서 1년 먹은 묵은지인데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국장님?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이런 거 들어오면 국장님 먼저 드려야겠어. 묵은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네, 그리고 우리 물뚝심송님이시죠? 박성훈님의 책, 어쩌다 한국은이, 딴지 마켓에 어쩌다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저기, 필진. 네, 예, 그렇죠. 최근에 맹장전에 출연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핫하십니다. 매달 새로운 원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딴지 원두 1월에 새로운 원두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술술 풀리고 2 플러스 한갑 이벤트가 연말 영시 시즌이 끝남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네, 다음 연말 영시까지 제값 주고 사시길 바라고요. 아니 그 사이에 또 할 수도 있겠지? 네.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드디어 구정 선물 세트 및 구정 이제 그쵸. 이벤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이벤트는 정리되는 대로
아마 이번 주 후반에 전단지를 아닙니까, 네, 통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의 대목이죠. 네. 요때 잘 해야 다음 5월까지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대목까지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조임 없이 힘을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딴지마켓 소식을 다 다뤄봤고 맞다 소설 소식이 또 하나 있죠. 딴지마켓 심사원 채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아 사람 잘 뽑아. 아니 나는 또 여자를 뽑으면 홀짝 기자님이 이거는 아니, 의도적이라고 봐. 아방국 만들라고.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직전에는 저희 락기 기자는 남자입니다. 본인 여자만 선수 뽑지 아니잖아요. 여자만 뽑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 사수는 부사수로 여성을 뽑습니다. 그는 아니고요. 왜인가요? 왜일까요? 왜? 아니 근데 우리 성별의 생각을 두지 마. 제가 왜 남성을 뽑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여성을 시작부터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뽑는 말도 너무 공격적이다. 남성과 함께 하려고만 했던 건 아니에요. 애초에 여성만 염두에 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여성과 함께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검증해줘야 되는 상품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라기보다 이제 딱 맡아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 제가 무슨 화장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슨 동네 옆집에 젖동냥 하듯이 여자 직원들한테 너 이 화장품 좀 써볼래? 이거 샴푸 좀 써볼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옆에서 조직기님이 굉장히 가짜않게 쳐다보셨습니다. 아, 진짜 애쓴다. 코웃음 쪘어. 아. 애쓰고 계십니다. 존나 우리. 애써야 돼, 네. 되게 포장 잘해. 그렇습니다. 아, 1부는 이렇게 도망치듯 정리해야겠네요. 2부에서는 저희가 드디어 갈고 닦았던 그간에 오늘은 저도 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상편 때 너무 사렸고 아니면 옆에 그 아, 좀 그랬어 우리 네. 우리 조지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 품에 안겨서 마음껏 발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곧장 돌아오겠습니다.